자, 저는 연필을 이용해서 색감을 표현할 때 조금씩 조금씩 반대로 돌려주고요. 다시 사용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조금씩 회전을 시켜줍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연필을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필을 우측과 좌측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연필심의 모든 면이 종이에 닿을 수 있도록 사용을 해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호입니다. 오늘은 연필 소묘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수 있는 연필을 잡는 방법과 기본적인 선쓰기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 제가 설명을 오히려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연필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필을 잡으실 때는 엄지와 검지손가락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연필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엄지와 검지가 서로 마주보게 연필을 잡아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자연스럽게 연필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두 손가락으로만 연필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그림을 그린다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손가락은 연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볍게 고정을 해주는 정도로 살포시 연필을 감싸주시면 돼요. 자, 연필을 잡으신 뒤에는 엄지손가락, 엄지손톱이 나를 바라보게끔 연필을 잡아주시는 게 안정적이고요. 자, 가로선을 쓸 때는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사용을 해주시면 가로선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세로선은 이 상태에서 손을 가볍게 90도 회전을 시켜줘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엄지손톱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세로선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사선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도만 살짝 틀어서 대각선에 선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톱은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연필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순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의 모양이 아마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연필을 이렇게 잡고 그리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은 가장 편한 방향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손이 돌아가기도 해요. 엄지가 너무 앞쪽으로 과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연필을 잡기도 하죠. 자, 처음에는 어떻게 연필을 잡아야 될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손 동작으로 연필을 잡게 되면 연필의 자연스러운 힘 조절이나 선의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연필을 어떻게 잡건 잘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면 사실 지적할 수가 없어요. 연필을 이렇게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고 연필을 어떻게 잡아도 어색한 상황이라면 제가 설명해드린 방식대로 가볍게 연필을 잡고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가장 미세한 힘 조절을 안정적으로 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연필 잡는 방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연필의 힘 조절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연필을 가볍게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연필을 누르는 힘을 충분히 줬다면 그 힘을 상쇄시켜주는, 받쳐주는 손가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엄지 바로 밑에 검지손가락이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엄지를 이용해서 누르는 힘과 검지를 이용해서 연필을 들어주는 힘, 이두 가지의 힘 조절을 미세하게 진행하면서 연필의 강약 조절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가락이 너무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연필을 눌러서 그린다면 누르는 힘은 적극적이고 강하게 강조를 시켜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들어주는 힘을 강하게 줄 수가 없어요. 엄지손가락이 앞쪽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훨씬 강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연필을 들어 올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그림을 진행하다 보면 강하게 진한 색감의 표현은 쉽게 될수 있지만 오히려 밝고 연한 색감의 표현이 훨씬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미세한 힘 조절을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시려면 연필 잡는 방법을 기초 과정에서부터 올바르게 잡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필 깍지를 왜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새 연필을 잡았을 경우에는 연필 끝부분이 내 손날에 이렇게 걸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연필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감싸줬을 때 연필 끝이 내 손날에 정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연필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손에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연필이 이렇게 짧아졌을 땐두 손가락으로 연필을 잡고 손으로 감싸줬을 때 아예 손가락 안에도 걸치지 않기 때문에 연필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연필 깍지예요. 자, 이렇게 짧아진 연필에는 연필 깍지를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연필을 잡았을 때 연필 끝이 손날에 정확하게 고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연필을 잡게 되면 짧아진 연필이지만 굉장히 안정감 있게 연필을 강하게 잡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연필의 힘 조절을 해줄 때도 깍지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사용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짧게 연필을 잡고 진행을 해줄수록 진하고 선명한 색감을 표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연필 끝에 가깝게 손이 위치할수록 조금만 힘을 줘도 힘의 전달이 훨씬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진한 색감의 표현을 쉽게 올려줄 수가 있죠. 반대로 연한 색감의 표현을 위해선 연필을 가깝게 잡고 힘을 빼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연필을 길게 잡은 이 상태만으로도 힘 조절을 굉장히 연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연필을 이렇게 길게 잡고 진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한 색감의 표현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힘을 뺐기 때문에 색이 연하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연필을 길게 잡은 상태에서 처음에 표현한 것과 같은 진한 색감의 표현을 하려고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올라가지 않는 걸 바로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연필, 그리고 짧은 연필, 그리고 깍지를 준비해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세요. 연필을 길게 가장 끝부분을 잡은 상태에서는 힘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진한 색감의 표현이 생각처럼 잘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필의 길이를 어느 위치를 잡아주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힘 조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질적인 힘 조절은 연필에 내가 가하는 힘을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로 결정되기보다는 이렇게 미세한 연필의 길이 조정만을 이용해서도 충분한 힘 조절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진한 색감을 표현하고 싶다면 연필을 최대한 가까이 잡고 진행을 해보세요. 진하고 선명한 색감의 표현이 훨씬 쉽게 표현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구독자분께서 질문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크게 소묘를 그려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어요. 뭔가 시원시원한 선을 이용해서 커다란 덩어리의 표현이라든지 큼직큼직한 구도와 형태를 잡는 데 필요한 건 바로 긴 직선의 표현입니다. 긴 직선은 말 그대로 끝에서 끝까지 내가 낼수 있는 길다란 직선의 표현을 얼마나 정확하게 쉽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긴 직선의 연습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는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아요. 반듯한 직선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곡면으로 휘어지는 선의 표현이 나오게 되죠. 반대로 곡면의 표현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방금처럼 손목을 사용해주면 곡선의 표현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직선을 표현하고 싶다면 손목의 표현이나 팔꿈치를 움직여서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긴 직선의 표현은 손목과 팔꿈치를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여서 위에서 아래까지 긴 직선의 표현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치 않기 때문에 처음 이 젤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깨까지 사용해서 긴 직선을 그어야 된다면 어깨에 많이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젤의 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내 시선보다 낮은 곳에 종이가 위치하게 해서 팔이 과도하게 높이 들리지 않는 이 젤의 높이를 설정해 주시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굉장히 이 젤을 높게 설치를 해 두신 뒤에 팔을 내 눈높이 정도보다 더 높게 번쩍 들고 선 연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벌을 서는 것처럼 팔을 계속 높이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오래 그림을 그리기가 불가능하죠. 손의 위치는 내 시점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림이 표현될 수 있게 높이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 날카롭게 연필을 깎아도 선을 그을 때 계속 뭉치듯이 선이 깔끔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연필은 분명 뾰족하게 깎았는데 선을 사용하면 뭉툭하게 선이 표현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는 연필의 색감을 표현해줄 때 연필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돌리면서 표현을 해줍니다. 한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서 연필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다 보면 당연히 한쪽 면만 납작하게 달아서 표현되는 연필의 선 두께가 점점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색감을 어느 정도 충분히 표현을 해볼 텐데요. 자, 이 연필의 글씨 부분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방금 이만큼의 면적을 제가 연필선을 사용했어요. 자, 조금씩 연필을 돌리니까 아까 위치까지 이만큼이 돌아오네요. 자, 저는 연필을 이용해서 색감을 표현할 때 조금씩 조금씩 반대로 돌려주고요. 다시 사용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조금씩 회전을 시켜줍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연필을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필을 우측과 좌측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연필심의 모든 면이 종이에 닿을 수 있도록 사용을 해요. 연필심이 계속 한쪽만 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필을 돌려주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필의 모든 면이 고르게 닳아서 계속 연필이 뾰족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소한 작은 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미세한 연필 회전이라든지 연필 길이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연필의 선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직선의 표현을 보다 쉽게 할수 있고 곡선의 표현을 쉽게 할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이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고 지키려 노력하신다면 분명 연필 선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